저희 팀명처럼 항상 성장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저희 라이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시상해주신 조세호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수 활동하면서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라 더 뜻깊은 것 같고 이 상을 주신 거를 앞으로 더 활동을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좋은 무대와 좋은 곡으로 보답해드리는 그런 아티스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항상 무슨 일 있어도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브리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이즈 저희 힘들지만 다 같이 미샤이샤에서 하는 라이즈 멤버들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리즈 사랑해요! 사랑해! 저는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僕たちが今年2023年にデビューすることを本当に待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デビューすることだけでも本当に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こうやって新人賞までいただくことができて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このショーをプレゼントしてくれたブリーズの皆さん、そして僕たちに関わってくださる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一生懸命頑張るので、ずっと一緒にし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Someone once said, Rise will continue to rise, and I think these past few months since our debut, we've been able to do just that. Thank you so much for Breeze, who've been with us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for always supporting us. And Rise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grow from as new artists to something even greater. So thank you to our Breeze, and also thank you to our company and our families for always taking care of us and for your love and support. Thank you.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e One,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이제 올해 요새 저희에게
같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로 베이스원으로 데뷔하고 나서 항상 항상 시작해서 무대하게 되고 이렇게 신인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영광입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로즈, 이게 너무 고맙고, 다음에 상을 받을 때는 신인의 자격이 아닌 신인의 자격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나가 승자, 핵심을 요원님은, 요원님们的帮助我们就会有这么了不起的成就，所以再次谢谢你们，我们会一直努力下去的。 그리고 항상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CJ의 부사장님, 웨이컨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분들과 스태프분들 덕분에 저희가 더 예쁘게 화면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제로베이스원이 될 테니까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즈! 공연도 다 보고 갔으면 좋으련만 아, 또 시상만 하고 가라는 뱃뉴스를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뱃뉴스를 들어서 아, 기분이 아주 멋같아요. 그럼 누구 공연을 제일 보고 싶은데요? 일단 또 앞에 너무 멋진 아이브 분들의 공연을 봤는데 저는 아직 못 본 샤이니 그리고 또 NCT 드림 꼭 보고 가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미수 씨는 여기 나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정말 멜론 뮤직 어워즈 폼 미츠다이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희가 또 키치하고 스파이시한 질문으로 게스트의 멘탈을 크러쉬 시키는 최고의 글로벌 토크쇼, 또 픽쇼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감사합니다. 또 픽쇼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스타분들을 만났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아직 못 모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파이팅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상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번 부분은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 네, 올해 해외에서 K-POP이 정말 거품 같았던 한 해 같습니다. Unbelievable 했잖아요? 네, 그 대단했던 K-POP의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이 전 세계 팬들에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메모리즈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MMA 2024 글로벌 아티스트 와우 축하드립니다. 에스파! 전 세계 21개에서 원주 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한 에스파 수상을 축하합니다. 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所有受賞者。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K-POP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기록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냈다 하면 정말 최단 기간, 또 최고 순위, 최고 판매량, 그리고 최다 관객 등등 정말 기록 행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적인 것이다. K-POP이야말로 한국에서 먹히면 세계에서 먹힌다는 걸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증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러운데 이 K-POP의 세계 기록을 이어나갈 아티스트,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 시상입니다. 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MMA 2023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 축하드립니다. 보이 넥스트 도!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보이 넥스트 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랑 받으실 몰랐어서 저희 6명의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던 소년들이 5월 30일에 Boy Next Door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원도어라는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도 뜻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우리 원도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도어가 들을 좋은 곡 만들어주시는 팝타임 프로듀서님, 팝타임 프로듀서님, 묘 프로듀서님, 그리고 헤이리 프로듀서님, 라이키 프로듀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원도어가 보기에 예뻐질 수 있게 항상 스타일링 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원도어가 무대를 만들어주시는 저희 하이브 그리고 코즈 구성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원도어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갈 청춘의 추억에 여러분들이 한 켠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6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주신 저희 VNX의 아버지 킹 오브 더 정글 지코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를 인간적으로 그리고 가수로서도 저희 정말 너무 완벽하게 케어해주시고 정말 노력해주시는 저희 VNX의 정신적 지주 장문성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 주신 MMA 그리고 피싱 유니버스 제가 지금 정말 팬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 데뷔 이후에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잘 믿고 따라와주고 항상 제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리우, 막내 은하기, 성호, 태산이, 이한이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선곡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날을 선곡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기다림의 설렘을 만족시켜준다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죠. 맞습니다. 저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K-POP의 위상만큼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의 음악적 기대감을 충족시켜준 이번 수상자는 누구일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차트에서 1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아티스트 중 투표 20%를 합산해 선정된 10팀 밀리언 스탑 10 MMA 2023 밀리언 스탑 10 유진스 축하드립니다. 모든 행보가 신드롬을 일으키는 유진스 슈퍼샷 ETA 모두 1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밀리언 스탑 10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스파 발매 하루 만에 260만 스트리밍을 기록한 에스파 올해 밀리언스 탑10에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 Melon Music Award Song of the Year. Please welcome Jang Ki-yong, Chun Woo-hee. 네 개의 대상 중 올해의 베스트 송 시상입니다. 시상은 배우 Jang Ki-yong, Chun Woo-hee. 잠시만요. 와,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발 유나이스리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와, 사실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요. 우선 정말 레코드 저희가 올해 NCT 드림으로서 앨범을 하나밖에 못 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얘기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